앱 돌리기 성공. 네, 자, 3세트는 15점 경기니까 아직도 좀 갈 길이 멉니다. 점수차가 조금 뭐 벌어져 있습니다만. 5 쿠션을 사용하지 않고 두툼한 두께를 이용하면서 직접 3 쿠션으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. 자, 멀리 있는 파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. 뒤돌리기로 갑니다. 코너 깊숙이 집어넣고요. 네, 한 쿠션 더 보고 공략. 10대 5. 자, 먼저 두 자릿수 득점에 진입을 했습니다. 두꺼운 두께를 잘 쳤기 때문에 키스가 빠졌는데 실제로는 키스가 굉장히 많은 배치였거든요. 네. 두툼한 두께를 치면서도 코너 부근까지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높낮이 설정도 굉장히 좋았고요. 그냥 보기에는 뭐 득점만 보면 편해 보입니다만. 그렇죠. 예민한 배치였군요. 자, 그리고 옆돌리기. 네. 물론 이 선수들이 이런 옆돌리기 배치를 편안하게 포지션 플레이를 겨냥하면서 속도감을 아주 절제하면서 멋있게 차분하게 득점을 할 수도 있는 선수들인 건 맞지만 지금 뭔가 분위기가 본인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거든요.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되려 절제된 뭔가 플레이보다는 지금처럼 조금 시원한 플레이라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야말로 옆돌리기 한 점만 보고 플레이한 느낌이네요. 그렇죠. 자, 볼을 닦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. 1세트 때 그 세트 포인트 가서 좀 쉽게 마무리가 안 되면서 좀 추격을 허락했던 기억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자, 체네트가 이번 세트는 지금 뭐 넉 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. 점수차는 뭐 그때보다 더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잘 뽑아냈죠? 아, 좋습니다. 네. 아,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저는 영리하다고 봅니다. 지금처럼 살짝의 라운드를 만들어야 되는 배치에서는 네. 공의 상태가 깨끗한 게 훨씬 낫거든요. 아, 그래서? 그래서 공을 닦았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듭니다. 그렇군요. 자, 여유가 있는 상황. 노란 볼 뒤돌리기. 직접 성공. 지금 보면 네, 좀 약간 시원시원하게 득점하는 느낌이죠. 그렇죠. 지금도 키스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얇은 두께를 치면서 내공이 먼저 나가게 설계를 했고요. 빠른 속도감을 사용할 거였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당점 높낮이를 잘 사용해서 득점에 성공시켰습니다. 네. 자, 선수들이 이렇게 팀리그를 통해서 고수들이 모여 있으니까 묘한 긴장감 또 서로 많이 배우겠습니다. 자, 옆돌리기. 네. 좋습니다. 세트 포인트. 자, 오늘 경기에서 루피 체네트가 만약에 팀이 이긴다면 뭐 체네트의 어떤 지분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어요. 그렇죠. 역할이 굉장히